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26일 기하 네 번째 기사 1502년 명홍 75년 예조자랑청 인겸이 당상의 의사로서와 사례기를 신등이 처음에는 대사리에 작헌 예를 거행함이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작헌 예는 포해가 각각 한 변두뿐이며 또 음악도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 대례를 거행하면서 다만 이 예만을 쓴다면 너무 간략한 듯하오니 친향례를 써서 제사 지내기를 청합니다. 무릇 강릉의 상망제를 만약 친히 거행한다면 상례에 비하여 더함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항구제는 전쟁으로 어수선한 점에도 태례로서 공자에게 제사 지냈으므로 지금까지 미담으로 삼고 있으니 대사의 성대한 예에는 마땅히 태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다. 포회는 포와 젖을 말하며 변두는 재기인데 변은 과일이나 포를 담는 대를 걸어 만든 재기이고 두는 식혜 김치들을 담는 나무로 만든 재기를 말한다. 태례는 소, 양, 돼지의 세 가지 희생을 갖춘 제수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26일 기하 다섯 번째 기사 대사한 김영정 대사관 최관 사관 윤희선 집이 정인인 장령 김진석 요새침 지평 유응룡 이효돈 정은초 옥곤 이승로가와 사리기를 신등이 탄핵한 3인을 상께서 모두 현량한 사람으로 여기시는데 신등이 망령되게 아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등의 말이 믿을 것이 못했다고 여기시옵니까? 의정부와 시종의 신하들이 모두 옳지 않다고 하니 조정의 공의를 알수 있는데 막연히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언로가 이로써 부터 막힐까 두렵습니다. 옛날 사람이 군주의 좋은 점을 칭찬할 적에는 반드시 가난을 받아들여 여기지 않는다 하니 가난을 받아들이기를 마치 물 흐르는 것 같이 한다느니 가난을 받아들이면 성인이라느니 하였으니 군주의 덕은 가난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가난을 거절하시려 매우 굳게 하시니 신등은 뒤 세상에 전하의 미덕을 짐작할 것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홍백경 등의 이름 모두 특별한 언전에서 나왔으니 언전으로 임용한 사람이 어찌 모두 어질겠는가? 또 가난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 가지 실수로 온갖 일을 모두 가리울 수야 있겠는가? 말이 들만 하면 비록 합사에 와서 아뢰지 않더라도 진실로 따를 것이다. 경등이 대궐들에 오랫동안 서 있어 공사가 반드시 지체된 것이 많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정부에서 이를 폐하했다고 말을 할 것이다. 경등의 의사는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이 일만은 결탄고 들어줄 수가 없으니 경등은 모두 물러가고 성상소 관음만 남아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영정등이 다시 아뢰기를 하교의 특별한 언전으로 임용한 사람이 모두 어찌 어질겠는가 하셨는데 신등의 생각에는 육조의 참판이란 육경의 다음 자리여서 직무가 각 관사를 통솔하고 있으며 언전으로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백경을 돈영부나 중추부에 있게 한다면 신등이 어찌 논개하겠습니까? 승정원은 권한이 있는 자리인데 외측 두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어찌 폐단을 조장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공로로서 삼공에 임명하려고 하니 말하는 사람이 이르기를 삼공의 자리는 공로에 대한 부상으로 줄수 없는 바인 바 모름지기 엄령의 조화를 좋아할 사람을 골라서 이 자리에 있게 해야 된다고 하였으니 공로가 큰 사람을 삼공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불가할 것은 없지만 특별히 삼공은 현인을 가려서 임명해야 되고 공로로서 관직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육조와 승정원도 모두 인선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므로 결단코 언전으로서 뒤섞여 있게 할수 없습니다. 신등이 이를 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사람을 임용함에 실수함은 군주의 큰 과실이니 신등이 어찌 큰 과실을 버리고서 작은 일을 먼저 살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기엽고 청을 얻고야 말려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영정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하의 학문이 고명하여 고금의 사변을 환하게 알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사람을 적절하게 쓰느냐의 여부에 국가의 융성과 쇠퇴가 관계됩니다. 홍백경, 신수영, 한인은 모두 정당하게 임명되지 못했는데 전하께서 의례 은전으로서 관직을 가하시고 신덕의 간언을 굳이 거절하시니 옛말에 나라에 쟁신이 있는 것이 사직의 복이다 했습니다. 그것은 군주의 과실을 간하여 그치지 아니함으로써 선에 들어가게 한 까닭입니다. 만약 간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관직을 헛되이 설치해 놓은 것이니 어찌 복이 될수 있겠습니까? 실망됨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니 영정등이 또 좌절을 올렸다. 성상소는 사무부의 관원이 대궐 문 위에서 백관들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던 곳이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26일 기하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야인들이 진상한 초피 56장은 상의원에 내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26일 기하 일곱 번째 기사 함경도 경찰관 김철영이 급히 서게 하기라. 내 수사의 종 영기가 신에게 자신이 제주 사목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신을 욕보였으니 추국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추국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2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승지 장순손이 내 수사 서재 심기현이 가지고 간 사목을 가지고 아뢰기를 사모관의 습항에 소속된 어사는 내 수사에 계속하기를 청하였는데 다만 습항에 소속된 어사는 모두가 민간의 사유 어살로 해주에서는 이를 힘입어 진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 빼앗아 내 수사해 주게 된다면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며 해주에서도 또한 진상하지 못할 것이니 예전 그대로 두고 내 수사에 소속시키지 말기를 청합니다. 또 사목에 이르기를 가을포 등지의 병선에 소용되는 갈싹 등 물품을 고기 잡는 도구로 쓴다 합니다. 그러나 각 포의 병선의 도구는 오로지 적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금 만약 내 수사해 주게 된다면 반드시 각 포가 관할하고 있는 군조를 시켜서 개비해야 하게 해야 만할 것이니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주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갈삭은 칡으로 만든 밧줄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2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내금이 양세의 영의 종 필동이 상언하기를 그 대략에 세영은 이익학균의 군관으로서 삼양 회질에서 나누어 수자리 살다가 적을 만났는데 적의 세력이 매우 강성하여 권관 김언겸이 스스로 항복하여 사로잡히자 세영은 충분을 이기지 못하여 힘을 다해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하였다. 경명사 이익학균과 종사관 안현덕, 유순정이 그의 충성스럽고 용맹함을 가상히 여겨 제문을 지어 제사 지내고 작위를 추종하고 자손을 녹용하기를 원하였다. 그 이일이 병조에 내려가니 병조의 사례기를 세영이 야인들과 만나 힘을 다해 싸우다가 죽음을 당했지만 절개를 지켜 의리를 위해 죽은 예와는 같지 않으니 정문을 세우고 호육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영의 아들은 초상을 마친 후에 관직으로 상줄 것을 이미 전교하셨으니 그 제주에 따라 서용하셨어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28일 신측 첫 번째 기사 영의정 한치형 좌의정 성준 우의정 이익학균이 1년 동안 경비 이외의 잡처 용도의 수량을 써서 아뢰었는데 그 수량은 쌀콕 3,170석, 청밀 19석 14두, 기름 24석 12두, 포화 6,263필, 총납 560건, 16냥. 호초 1만 396건. 별례로 중국 물품을 무역하는 대금에 쓰는 면포 정포가 합계 5,467필. 제용감의 별례 용도 백색 정포 110필. 정포 3,733필. 백색 접포 39필. 백색 새 접포 300필. 흑색 마포 1필. 아청색 정포 58필. 소모 3,250건, 광초 24필,
정주 309필, 서양초 4필, 수주 257필, 세수주 343필, 세면포 1730필, 아청색 면포 10필, 황유청 면포 2필, 백색 면포 한 100필, 면자 102권, 백색 세면포 86필, 면화 30권, 상임원 별내 용도의 수령은 저사 63필, 나 32필, 사 39필 능 3필이고 사옹원에서 공개하는 공장인이 53,826명이고 사용감에서 어물을 사들인 값이 정월에서 5월까지가 쌀 348석이고 공조에서 금이 25건 4냥, 은이 200냥입니다 하였다. 이어 아래기를. 신등이 듣건대 일본국 사신이 보물을 많이 가지고 왔다 하니 반드시 공무역을 청할 것이므로 그 대가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내년 봄에는 중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김보 등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니 그가 청구하는 것을 해봉하고 우리나라에 오래 머무르는데 접대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금년에 흉년이 들든지 혹은 조세를 운반하는 배가 풍랑을 만나 파손이 된다면 조관이 녹봉도 오히려 지급하지 못할 것이니 신등이 아는 것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것 같지만 비용이 이 지경에 이른다면 장차는 국고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또 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공조의 혼례에 쓰이는 것이 이와 같으니 국가의 혼례가 다만 공조뿐만이 아니고 대군과 여러 군 공조가 있으므로 한정에 있는 물자라는 암한등이 이때어 가지 못할 것입니다. 성종과 주상의 가래에 모두 명주 이불을 사용하였으니 조종께서 전략하고 검소한 의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 오로지 화려하고 사치한 것만 승상한다면 아래 사람이 반드시 이를 본받을 것입니다. 신등이 또 듣건대 경찰관 김철령은 내수사의 종 영객에게 욕을 당한 이로써 퇴직하도록 명령했다고 하는데 김철령은 경솔하게 기뻐하거나 성내지 않은 사람이므로 심히 욕을 당하지 않았으며 그의 계달이 반드시 이와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저 사람에게 능욕을 당한 일로 인하여 다른 관직으로 대체시킨다면 사체가 온당치 못하오니 김철령으로 하여 끝까지 처국하여 도리에 벗어나고 상관을 없인 여긴 영기의 죄를 엄격히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용도를 절약해야 된다고 일들은 경등이 전일에도 말한 것이므로 나도 또한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있어. 그리하여 용도가 있을 때 문득 경들의 말을 생각하고 있지만 마지못해 이렇게 쓰오. 이를 길 가는 일에 비한다면 가는 길은 한 길이지만 질러서 달려가면 여러 날이 걸리지 않지만 둘러서 가면 반드시 곱절이라 되는 것과 같소. 만약 여러 날 쓰는 용도를 합쳐서 계산한다면 그 쓰랭이 한도를 벗어난 듯하오. 이로부터는 경들의 말을 생각하여 마땅히 용도를 절약하겠소. 김철령에 관한 일은 아랜대로 하오. 금원의 사용은 마지못해 사는 것이고 별례로 사들이는 중국 물품은 이것이 일정한 규정은 아니니 그때 가서 재정하겠소 하고 곧 홍문관에 차자를 내려서 보이기를 신수영이 동부성지부터 역임하여 좌승지까지 이르렀는데도 허물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만약 농계로 인하여 갑자기 도승지를 재직시킨다면 전쟁에 방해가 있지 않겠소? 대간도 또한 말하기를 한때 외척들이 함께 승정원에 들어오게 되니 강성해질 조짐이 두렵다고 하지만 나는 외척이 승지가 된 것은 지금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데 경등의 의사는 어떠하오 하니 한치영 등이 아뢰기를 건일의 정사에 내지가 너무 많다는 것을 신등도 또한 이미 아뢰었사오니 승지를 채직시킬 필요는 없으며 홍백경은 나이 젊고 술을 즐겨서 이내 술병이 되었으니 채직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관도 또한 아뢰기를 외척의 조짐을 커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 이 말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지금 불영진을 옮겨 설치하려고 하는데 전일에 그 지방에 입가한 사람의 수요가 적으므로 지금 입가할 사람을 뽑을 적에 활쏘는 병졸 수백 명을 아울러 뽑아서 그 지방에 채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후사가 없는 왕자군 공주 옹주의 노비를 거두어들여 속공을 시켰는데 8개군 정등의 노비만 그의 상언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이지 말라고 명하시니 만약 거두어들인다면 진실로 마땅히 저것과 이것을 군분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만약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면 또한 마땅히 다 버려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이것은 거두어들이면서 저것은 버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거두어들이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42권 연산8년 1월 2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상정청 당상 성준이와 사례기를 내 이의 습득을 협파해야 한다는 일은 신 등이 전일에 이미 아뢰었는데 내 이원에선 그 전대로 두기를 개청합니다. 그러나 이미 습득이라고 한다면 그 입술이 반드시 정밀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무턱대고 있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의 내 이원 관원들도 습득에서 승진시킨 것이 아니고 왜이 중에서 입술이 정밀한 사람을 가려서 보충한 것이고 보면 습득은 더욱이 두지 않아도 될 것이니 모두 혁파하기를 청합니다. 만약 마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둔다면 근수의 선상과 별채하를 주지 말기를 청합니다. 또 종략색의 선상 10명도 신등이 전일에 절반을 줄일 것을 개청했는데 내 이원에서 그를 줄이지 말고 다만 순호 4명만을 줄이기를 개청했습니다. 신등이 줄이기를 청한 것은 선상이 10명이라면 장정 봉족이 합쳐 30명이니 호수가 10인이고 보인이 20인이 될 것이며 만약 선상 10명을 줄이게 된다면 30명이 각기 공물을 사슴씨에 바치게 될 것이니 신등이 아뢰는 것은 나라를 위한 계책입니다. 수노는 곧 서울에 사는 공천이므로 줄이고 줄이지 않는 것에 손해나 이익이 없으니 선상을 줄이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섭독은 협파하지 말고 그 근수 최하 종략의 선상은 모두 아랜 대로 하오하였다. 한치영 등이 또 당시 폐단되는 점을 써서 아뢰기를 각 관사의 공물을 싸서 용지는 공부를 싸는 용지는 일찍이 이미 수량을 정했는데도 관리들이 받들어 시행하지 않아 공리가 갖추기 어려워서 시기를 맞춰 관세에 바치지 못하니 지금 이후로는 법령에 따르지 않는 관리는 사제로 왕명을 어긴 율로서 논단해야 할 것입니다. 가동을 가두는 법은 형벌에 있어서는 매우 가벼운데도 관리들이 법의 본뜻은 가리지 않고 그 대가만 징수하기를 힘쓰니 백성들이 매우 괴롭게 여깁니다. 지금 이후에는 그 조의에 알려 다만 가동만 가두고 길을 닫고 눈을 쓰는 역인들에 대하여는 오부로 하여금 가주책직 30대로서 죄를 처결하여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하소서. 그리고 법을 받들지 않고서 대가를 징수한 관리들은 공의에 논할 것도 없이 관직을 파면시키소서. 서울 안의 각 사에서 공적으로 살인, 연회는 혹은 본사 혹은 경저에서 의인과 외인을 불러오게 하니 이로 인하여 각 사의 노비들이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이와 같은 법을 범한 관리들은 사헌부로 하여금 엄중히 금지시키고 공의에 논할 것 없이 파출시키소서. 함경도는 본래부터 관찰사의 아전이 400명, 절도사의 북도 아전 600명, 남도 아전 400명을 모두 두었는데 이 숫자 외에 예차 아전의 수요가 지나치게 많으니 그 배단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가는 종사관 고형산으로 하여금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요시하여 함께 의논하여 예차 아전들은 영구히 없애버리되 만약 부득이 한 일이라면 상의 분부를 받아서 행하게 하소서. 풍문으로 듣건대 경성의 주민은 800여호인데 병사의 아전이 3분의 1을 차지함으로써 관청에서 역사를 시켜 백성의 수요가 적어 모든 빈객의 지대를 아전을 시켜 공판하게 하니 그 아전들이 민간에 징수함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이로 인하여 날로 곤궁해졌다고 합니다. 전일에 이미 이러한 배단을 상세히 적어 계달했는데 지금 봉행하는지 자세히 알수 없으니 또한 고형산으로 하여금 조사에서 폐해를 구제하는 조건을 마련해 개달하도록 하소서. 각 고을의 수령들은 의창의 곡식을 수납할 싸움에 문기를 지우지 않고 백성들에게 재차 징수함으로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지금 이후로는 곡식을 수납할 때에는 첩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되 만약 봉행하지 않는다면 사제 이전인지 가리지 말고 파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연산군 1기 42권 연산 8년 1월 2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익극동과 참의 홍자가 아뢰기를 어제 시사할 적에 이철동, 김년보, 곽희동 등은 활의 힘도 모두 세웠고 맞은 것도 또한 많았으나 그 나머지 각도에서 선발된 300보까지 쏠수 있는 자와 중각궁으로 말을 달리며 활을 쏠수 있는 자들은 그 재주를 시험해보니 모두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 같은 사람을 양식을 싸가지고 멀리 보내느라 그 배단이 또한 많을 것이니 지금 이후로는 그도의 절도사로 하여금 제주로 시험해보고 올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잔격이라. 만약 겸사복에 결혼이 있으면 이철동 등으로 보임하게 하라. 그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2권 연산 8년 1월 28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익극돈이 아뢰기를 사관원에서 충순위의 변증이 국권의 아들로서 그 아비가 전에 백성의 재화를 함부로 징수한 까닭으로 장제를 받아 주의 안에 기록되었는데 충순위에 소속하게 한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하여 신등을 국문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만 무릇 군사들의 벼슬 주문 위장 부장을 마련하여 본조에 보고하면 본조에서 그대로 임명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음직인지 물어보고 소속시키지는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변증이 처음에 아비의 음직으로 충순이에 입속되었으니 그 후에 아비가 비록 죄 안에 기록되었지만 그 아들이 전일에 받은 음직까지 모두 빼앗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무릇 군사들이 죄를 지었고 신을 빼앗아도 종당에는 다시 입속시키는 것이 곧 나라의 법인데 변증이 어찌 충순이가 될수 없겠습니까? 신이 상세히 이를 아뢰는 까닭은 후일에는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연산군 1기 42권 연산 8년 1월 28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변방에 옮길 사람을 하삼도에서 뽑도록 하였다. 이때 국가에서 서북지방의 허약하다 하여 하삼도에서 재산이 넉넉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을 뽑아 장차 옮기려고 하니 백성들이 스스로 못 미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 이때 고을의 원 가운데 탐한 자는 다만 자기 사욕을 채우기에 이롭게 여기고 졸렬한 원은 간사한 이속들에게 속임을 당하여 모두가 뇌물로 관계를 부리게 되니 백성들이 자못 원망하고 분개하였다. 지난해 전라 상도는 한제를 만났는데 거기에 겹쳐 변방에 옮길 백성까지 뽑게 되니 민심이 동요하였다. 채찰사 박승질이 순찰사 차이 지방에 이르니 감사 최한원이 주부의 영을 내려 최봉을 가설하여 영접하게 했다. 그런데 승질은 대연하고 괴이히 여기지 않았다. 승질은 평소에 청렴하고 근신함으로써 소문이 난데 이번 일은 매우 사채를 읽게 되었다. 오직 나주 목사 미니만이 홀로 패단이 있다고 여겨 명령을 받들지 아니했는데 실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민의를 세종에 얻었고 무능하다고 하였다. 연산군 1기 42권 연산 8년 1월 29일 애민 첫 번째 기사 헌문관에서 봉사를 올렸다. 봉사는 남에게 눈을 대지 않도록 밀봉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서장을 말한다. 연산군 1기 42권 연산 8년 1월 29일 애민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응기가 측에 하기를 창원에 거주하는 전참봉 박시명은 타고난 성품이 순응하여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오로지 어부에게 효도문을 일삼고 어부의 마음을 받들어 공손하여 어김이 없었습니다. 나이 27세가 되어 무가에 올라 어부의 마음을 위안시키려고 벼슬을 하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어미의 병이 있어 차마 멀리 떠날 수가 없으므로 벼슬을 그만두고 문 밖에 나가지 않고 당략과 감지를 받들었는데 집이 가난하여 항상 이웃 사람에게 빌렸으니 친구들이 그의 형편이 이와 같은 것을 알고서 좋은 음식을 얻으며 문득 보내주면 시명은 반드시 꾸러 앉아서 받아서 손수 음식을 만들어 어부에게 드렸는데 어부이가 만약 배불러 물리면 두 손을 모아 더 자시기를 청하였습니다. 부모가 연세가 높아 이가 없어 말린 고기를 씹지 못하며 가루로 만들어 국물에 타서 드렸으며 혹 부모의 병이 심하면 옷을 벗지 않고 곁을 떠나지 않아 항상 약시종을 드느라고 밤늦고 휴식할 여가가 없다가 병이 나으면 그제야 물러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편안히 봉양한 지가 30여 년이었습니다. 어미가 나이 93세로 죽자 몸이 바싹 여비도록 애통해 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 가까이 있으면 울음을 거두어서 아비가 항심하지 않도록 하였고
아비가 멀리 있으면 슬피 울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어미를 집 북쪽에 있는 산기슭에 장사 지내고 그 옆에 여막을 짓고 그 아비까지 겸하여 봉양하여 죽은이와 산 일을 섬기는데 모두 효성을 다하여 이지러짐이 없었습니다. 어미의 산기가 겨우 끝나자 아비가 또 연달아 돌아가니 나이 또한 96세였습니다. 어미와 함께 합장한 다음 예절에 따라 상을 치르고 상을 마친 후에도 다시 여막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전을 드리기를 더욱 열심히 하였으며 조석으로 문안하고 출입할 때 알리기를 한결같이 부모의 생존 시처럼 하여 10년에 이르기까지 오래 될수록 더욱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불이 났는데 큰 바람이 함께 일어나서 장사 그 무덤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온 이웃이 와서 구제했으나 구제할 길이 없게 되자 심행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통곡하니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돌려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면서 말하길 이것은 참으로 효성에 감동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향리에서 이에 감화되어 이웃에 사는 손석견, 손철견 형제가 어미의 상사를 당하여 염살이 3년을 하고 그 후에도 계속 흰옷을 입고 상망에 전을 드릴 것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인심이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 종말에는 게으르게 되는 법인데 옛날과 지금에 찾아보아도 17년 동안 무덤을 지키면서 효성을 다하기를 시명과 같이 한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어버이를 섬기기를 이같이 지극하게 안가덜고로 바람이 부는 방향을 돌려 불길이 꺼지게 했던 특이한 일을 이루게 하니 어찌 지성이 신명을 감동시킨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소련이 이 거상을 잘하여 3년 동안 게으르지 않았으므로 공자가 그를 칭찬하여 행동이 남의 생각에 맞다고 하였으며 명성이 만세에 전해옵니다. 지금 시명은 어찌 다만 3년을 거상한 것뿐이겠습니까? 한 평생 동안 부모를 사모하여 영원히 효도한 자입니다. 청송에 거주하는 민세정은 그의 형 세경이 병을 얻어 사경에 이르니 67세의 홀어미가 상심한 끝에 또한 병이 났습니다. 의원이 말하기를 오사를 혹은 찌거나 혹은 회를 쳐서 먹으면 나을 것이다 하니 세경은 자신이 큰 뱀을 잡아서 찜과 회를 만들어 먼저 맛본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형에게 먹기를 권했습니다. 병든 형은 감동해서 이를 먹었는데 병이 즉시 나아 어머니와 아들이 마침내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시명과 세정은 경국대전에 의가에 권장하소서 하니 명하에 정문을 세우고 호역을 면제하게 하였다. 오사는 먹구렁이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29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평화도 관찰사가 아랜 바에 의하면 참지의 자비에 해서 3위에 달자가 애양보의 서북지방에 군사를 둔쳤으니 반드시 우리 나라와 고려를 침범하려고 할 것이다고 했으니 크게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 올 것이 염려되어니 적군을 방할 여러 가지 일을 조치하여 병고에 대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3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대낮에 나타나고 해머리가 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3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의 차자를 내려보냈는데 그 사연에 신은 산가 듣건대 인사가 아래에서 감촉되면 천변이 위에서 감흥되어 혹은 천둥이 혹은 우박이 혹은 바람이 혹은 물이 호르근 일월과 성신이 일에 따라서 경고하여 살펴서 깨닫기를 바라고 있다 하니 천상과 인사가 서로 감흥하는 이치가 미묘한 것입니다. 신들이 삼가 보건대 이달 23일에 큰 바람이 불고 흙 눈이 내렸으니 이것은 하늘의 마음이 인자하여 전화를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한성제 때 같은 날 오후를 봉하자 곧 그날 누른 안개가 사방을 막았으니 그 감흥의 신속함이 그림자와 메아리보다 빠르니 두렵지 않습니까? 그늘에 내지를 내려 관직을 제수한 것이 대개 14인인데 창리가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늘의 견책을 일어나게 하여 재변을 초래할 만합니다. 신 등은 자질구레한 것은 모두 버리고 큰일만 추려서 여러 날 동안 대궐 안에서 진술하였는데도 천청이 더욱 까마득하니 실망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홍백경은 분후의 아들로서 부귀한 집안에서 생장하여 사치만 하고 의리가 없어 방종한 것을 일삼으며 다만 술과 음식 먹는 것만 힘쓰므로 혼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아니하니 비록 작은 관직과 자잘한 사무라도 진실로 성과를 바라기가 어려운데 하루아침에 관직이 실랑이 되어 외람되이 소사공의 자리에서 이경으로 사무를 처리하니 세상 사람이 비난이 시끄럽고 떠들썩합니다. 신등이 자세히 모르겠습니까만 민조의 중한 책임을 술에 취해가지고 할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등의 의혹이 더욱더 많습니다. 대개 공부는 곧 우나라 때 공공의 직책이며 주나라의 동광경입니다. 오조와 같이 육조의 하나가 되어 직사를 나눠 통솔함으로 육자가 방위에 분열한 것과 같으니 진실로 그 적임자가 아니면 인선에 부응하기가 어려운 까닭으로 우전에 제가 이르기를 누가 나의 백공을 잘 다스리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수입니다고 하였으니 그 임무를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 임무는 일을 모아 정리하여 공장을 지도하며 제목을 깎아 기구를 만들며 승지와 궁실의 규모를 정하고 살림과 천택의 이익을 균등하게 하자는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할 일이 없는 자리에서 시무에 통달하지 못하고 전제에 어두운 사람의 할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를 비유하건대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쥐를 제거하려는 것인데 쥐를 잡지 못하는 고양이를 기르는 것과 같고 개를 기르는 것은 도둑을 방비하라는 것인데 도둑을 보고 짖지 않는 개를 기르는 것과 같으니 그것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벼슬을 임명하고 직책을 지키는 것은 장차 사물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유는 말하기를 관직을 임명하되 다만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으로 한다 하였으며 맹자는 말하기를 어진 이를 존경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 준거리 지기위에 있게 되면 이라고 하였는데 어찌 다스릴 만한 일이 없다고 하여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또 홍백경은 일찍이 방출한 군녀를 간통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논박을 당했는데도 전하께서 의천을 패고 시키지 않는다 하여 법을 굽혀 언해를 베풀어 다만 장형으로 속하게 하고 또 이의하도록 명하였는데도 백경은 뉘우치는 마음은 없고 그전대로 궁위를 집안에 두고서 정처를 물리쳐 버렸으니 이것은 군부를 안중에 두지 않고 인륜을 멸절시킨 것으로 참으로 이른바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고 종족을 패망시키는 사람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왕실의 지친이라고 해서 그로 하여금 관작을 잃지 않도록 하되 이래는 관계할 수 없게 한다면 이것은 순제가 그 아우 상을 유비에 봉해준 뜻일 것이니 오히려 가하지만 백경으로 하여금 육경의 다음 벼슬로서 삼아서 사공의 임무를 사물을 집행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마치 권으로 하여금 홍수를 다스리게 하여 공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으니 신등은 그 가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옛날에 송나라 전 우기 백주 자사로부터 공부 실황으로 천직되니 태조가 재상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부귀한 집안 사람이 집안의 아들이므로 승남은 임명할 수가 없으니 영주 단련사로 고쳐 임명하라고 하였는데 선하께서는 어찌 명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산일과 악덕으로서 그 관직을 병들게 하옵니까? 신등은 두루 살펴보건대 옛날에 외척의 집안들이 서로 잇따라 패망하게 된 것은 다만 자신이 그 재화를 취한 것뿐만 아니라 군주가 또한 이를 양성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명철한 군주는 그 권력과 총애를 극도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왕후의 집안을 보존하게 하였으니 한 문제는 비록 두 장군, 두 소군과 같은 이도 있어도 문제의 시대가 미칠 때까지 이를 맡기지 않으면서 천하 사람들이 내가 두강국에게 사정을 쓴다고 할까 두려웠어이다 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직대에 이른 뒤에야 비로소 열호로 봉하였으니 두 장군 두 소군도 또한 겸손한 태도를 지키고 자신의 무기로서 남에게 교만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광무제는 전대의 일이 몹시 상심하여 외척들을 억제하였으므로 다만 번괭과 음흥만을 임용했는데도 음흥도 또한 모두 충성과 근신으로서 자기 몸을 지켜 마침내 은총과 복록을 보존했으니 이것은 실로 백대 제왕들의 아름다운 모범이고 청리의 귀감인 것입니다. 지금 신수영은 직위가 승정원의 장관이 되었고 한의는 갑자기 은대에
승진하여 보그가 서로 의지하는 형세를 이루게 되었으니 외척이 강성해질 징조가 여기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옛날에 위 문제는 일찍이 말하기를 왕실의 외가지만 다만 연의로서 길러야 하고 권력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진실로 고금의 격언입니다. 한문의 수염은 직책의 예문관을 겸임하고 있으며 한위는 광명을 출납하고 있는 제 제주와 공양이 그 직책에 맞지 않아 이를 비유한다면 마치 벼룩과 이가 산을 짊어지고 여우와 살쾡이가 범을 잡는 것과 같으므로 그들이 직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은 명백합니다. 삼가 바라오건대 전하께서 성 태조가 이 나에게 사정을 두지 않은 예니를 본받고 위 문제가 외갓집 사람을 임용하지 않은 의리를 본받아서 백경동의 관작을 모두 개정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백경의 이런 정성들도 또한 말을 하니 받고 임명하도록 하고 수영은 동부성지에서 조화성지에 이르도록 허물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므로 도승지로 삼는 것이 무엇이 옳지 못하겠는가 하였다. 보그가 서로 의지는 보는 광대뼈이다. 그는 치은 곧 잇몸인데 광대뼈는 외골이고 치은은 내골이어서 이두 뼈가 서로 움직여서 작용하는 것이므로 서로 의지하고 보조하지 않으면 그 존재를 보존하기 어려운 관계를 이름하는 것이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30일 개묘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신수영이 대간의 소를 보고 이내 아뢰기를 소신이 여러 번 사피하기를 아뢰니 매우 번독하온 듯하옵니다. 그러나 홍문관과 대간에서 신을 논핵하는 수와 차자가 끊여지지 않으니 신이 무릅쓰고 중임해 있는 것은 마음속에 편안하지 못하니 사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문관과 대간이 외척을 임용하는 일에 대하여 탄핵한 것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었으니 이보다 앞서 임용한 외척들은 모두가 현명한 사람이며 지금 임용한 외척들은 모두가 용렬한 사람이겠는가? 이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수영이 다시 아뢰기를 대간과 홍문관에서 탄핵한 말은 바로 공론에야 합당하므로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1월 30일 개묘 네 번째 기사 대선 김영정 대사관 출간 사관 윤희손, 집이 정인인 장영진, 김진석, 유세침, 지평, 유응룡, 정원, 이승로가 아뢰기를 홍백경을 개정할 일은 이미 명을 받들었습니다만 신수연과 한의만은 유독 개정하지 않으시니 신당은 실망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전교에는 동부승지에서 조화승지까지 이르는데 지금도 도승지로 삼는다 해서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셨습니다만 다른 승지는 각기 한 방의 일만 주관하고 있는데 도승지는 육방을 모두 통솔하고 있으며 중예의 모든 관사의 일도 관장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수영은 본디 학식이 없으며 또 물망도 없으니 어찌 능히 이를 감당하겠습니까? 한의도 또한 학식이 없으니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승정원에는 다만 6명의 관원이 있을 뿐인데 외척 2인이 한데 함께 들어왔으니 그 강성할 조짐을 어찌 조장할 수 있습니까? 이에 흥눈이 내려 경고를 보이고 태백성이 하늘에 경천하여 한달 동안에 제2와 궤변이 겹쳐 나타나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외척이 강성할 조짐이 초래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한 성제 때에 하루아침에 우울을 봉하니 누른 안개가 사방을 막았습니다. 천하의 큰과 천관의 많음으로 오후를 봉한 것쯤이야 정사에 해로울 것도 없고 누른 안개가 사방을 막은 것이 그다지 심한 괴이는 아닌 듯하지만 왕망이 제 위를 찬탈하고 난 후에야 강성할 조짐이 오후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제 앙이 헛되이 응하지 않으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그늘의 제변이 심상한데 나왔으므로 외척의 성함이 조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옵니까? 금년에 흉년이 들었는데도 토목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늘의 덕근대 선정전 월남을 수리하도록 명하였다고 하니 이는 성조께서 20여 년 동안 정사를 청단하는 것으로서 그땐 좁다고 여기지 않으셨고 지금도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데 이를 고쳐 짓도록 명하시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근대 고쳐 수리하지 마시고 더욱 선대를 추모하는 생각을 돈독히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천일의 외척으로서 도승지가 된 사람이 어찌 모두가 수영보다 낫겠으며 수영은 현명하며 어찌 반드시 그전 사람들보다 못하겠는가?
경등에 말한 바는 왕망이 권력을 제 마음대로 휘둘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이 어찌 그렇겠는가? 성된전을 멀리서 보면 비록 기울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성종 26년도나 지금까지 7, 8년이 되어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제목이 이미 준비되었는데도 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시 수리하게 되므로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기 42고년사 8년 1월 30일 개미호 다섯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여름철에는 오랑캐가 잡비선을 믿고서 해마다 장난을 치므로 해로운 일이 얼음이 얼 때보다 더 심합니다. 군관 66명을 관찰사의 아랫바에 의거해 계속 방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연산군 1기 42고 연산 8년 1월 30일 개미호 여섯 번째 기사 홍문관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삼가 하늘의 뜻을 보건대 전하를 자의하심이 지극합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7, 8년 동안 괴이스럽고 놀랄만한 요제와 변이가 없는 해가 없습니다. 지난해 겨울에는 날씨가 오랫동안 구름 끼고 비가 와서 냇물이 넘쳤으며 잇따라 큰 눈이 와서 길을 통하지 못했으니 눈은 비록 겨울철에 보통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한길이나 된다면 또한 상도에 어긋나고 화가에 거슬리는 큰일인 것입니다. 화기에 거슬리는 큰일인 것입니다. 이달 23일은 시령이 중춘이 되고 절호가 경칩이 지났으니 곧 만물이 발생할 시기이므로 눈은 마땅히 다시 내리지 않아야 될 것인데 큰 눈이에 바람이 겹쳐서 불고 비와 흙이 섞여 내리니 제의가 큽니다. 재앙은 헛되이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초래하는 바가 있을 것이니 전하께서는 반드시 허물을 반성하여 깊은 연못에 임하고 엷은 얼음을 밟듯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이 하시라고 여겼는데 지금까지 어떤 정사와 어떤 사물을 잘 처리하여 천의에 응하는 실상으로 삼는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며 다만 용렬한 사람을 현관에 발탁하고 자질구레한 인물을 후록의 벼슬에 임명하여 언사의 신하가 대궐 앞에 엎드린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일체 거절하시니 이와 같은 것이 어찌 재앙을 바꿔서 상서가 되게 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전하의 한 몸은 곧 황천이 돌아보아주는 바이며 종묘사직에 부탁하는 바이므로 위로는 백여 년이 되는 조종의 전모가 있고 아래로는 천만세 자손들의 관식이 있으니 비록 한번 움직이고 정지하며 한번 말하고 침묵하는 미세한 일이라도 오히려 스스로 방심할 수가 없는데 한번 인재를 임용하는 큰일이겠습니까? 예로부터 군주가 친근한 사람을 임용할 적엔 반드시 한 사람의 재능 없는 일을 벼슬시키고 한 사람의 공로 없는 일을 상주는 것이 나라를 병들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그 해독이 마침내는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대개 재능 없는 사람이 진용되면 재능 있는 사람이 힘쓰지 아니하고 공로 없는 사람이 상을 받으면 공로 있는 사람이 태만하게 됩니다. 지금 홍백경은 추악하고 하니 신수겸은 욕망하니 재능이 없고 공로가 없을 뿐만 아닌데도 혹은 육경의 다음 자리에 있게 되고 혹은 왕납을 추락하는 관원에 임명되고 혹은 고위 고관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자신은 양아롭지만은 그들과 조정에 같이 선 사람들은 동률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니 무엇으로서 장차 그 마음을 권장하겠습니까? 장록이란 군주가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이를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적임자를 얻어서 임명해야 합니다. 관직을 주의하고 승강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유사가 있는데 그늘에 내지로 관직을 제수한 것이 무려 수십인이나 되며 그 중에 홍백경은 공주의 아들이고 한유와 신수경 모두 왕비의 친족입니다. 그리고 한세보와 권만형 같은 무리는 혹은 방달의 연주를 타기도 하고 혹은 근행에게 의탁하여 내전의 이름을 통하여 일명의 총애를 외람되이 도둑질을 하였으니 신등은 조종께서 어진이를 대우하던 공기가 하루아침에 산일 악덕의 더럽힌 바가 될 줄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 한번 정사하는 사이에 전하께서 네 가지 불미한 명칭을 얻었으니 궁금이 엄격하지 못해서 내 알이 많이 행해지는 것이 한 가지 불미하며 지존으로서 아래로 유사의 임무를 침해하는 것이 두 가지 불미하며 조종의 관작을 부정한 사람에게 함부로 준 것이 세 가지 불미하며 사정에 빠져서 창리를 높이고 사랑하는 것이 네 가지 불미함입니다.
이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오히려 조정이 욕되고 기강이 무너지는데 할 일을 겸해두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신수영이 승정원의 장관이 된 것은 실제로 즉위한 것이 아닌데도 전일의 하교에 사정이 있는 중에도 공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체로 공의라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이름인데 수년 동안의 외척의 형제가 번갈아 승정원이 장관이 되어 옛날의 법에 다 어긋났으니 전하께서는 비록 공변된 의사라고 하시지만 모든 백성들이 보고 들을 적에 이를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았다고 이룰 수 있겠습니까? 또 신수영은 사람됨이 나이가 젊고 배우지 못했으며 또 그다지 사무의 경험이 없는데 주복을 관장하고 교명을 시행할 적에 어찌 능히 낱낱이 그 직무에 맞게 하겠습니까? 또 안마땅이 속기 채직시켜서 친근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혐의를 피하고 왕명을 출납하는 군원을 맑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장신이 당 선종에게 아뢰기를 그늘에 잠옷 관직을 얻기 쉬움으로 사람들이 요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니 선종은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세상이 어지럽게 될 것이다 하자 장신이 대답하기를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맞게 되면 세상이 어지럽게 되는 것도 또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관직을 잘못 얻기가 쉽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병통으로서 명기가 혼잡하고 정사가 어지러워지며 여러 영행들이 뜻을 이룬 것이 또한 당나라 때보다 심한 것이 있습니다. 아, 장신의 한마디 말로도 선종은 이처럼 깨우쳐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한면 전하의 성명하면 백대의 제왕보다 훨씬 뛰어나며 논집하는 신하도 한두 사람이 그치지 않았는데도 아직 전하께서 깨우쳐 두려워한다는 교지를 내렸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혹시 전하께서 자질이 교명한 것을 스스로 믿고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는 것을 심심풀이로 여겨 대간이 복합하면 저들은 비록 말하고 있지만 오래되면 저절로 물러갈 것이다고 하시고 바른말로 말씀드리면 저들은 그 말을 성취하려고 한다고 하시며 열흘에서 한달 동안 버티고 으쓱거리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을 임용한 실수가 마침내는 조정에 선인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고 간언을 거절한 해독이 마침내 국맥이 마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위망의 화가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위로는 한 황천이 자의하는 뜻을 생각하시고 아래로는 성궁의 행사가 신실하지 못함을 살펴서 엄밀히 내린 교지를 추하나의 홍백경 등의 관직을 빨리 거두어 경공이 형혹의 재앙을 소멸시키고 태무가 상국이 말라 죽은 상서를 맞이하는 것이 실로 오늘날 조정의 복입니다. 신등은 논사의 직책에 있어 외람들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므로 항상 마음에 품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는 것으로 스스로 힘쓰고자 했는데 두 번이나 선교를 받으니 이것은 너희들의 마땅히 말할 바가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임금에게 충성을 하려고 하면 진실로 어떤 일을 가려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과실을 보고 말하지 않는다면 신등이 전화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므로 되풀이하여 논열하면서 스스로 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2월 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2월 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전교하기라 무죄가 특이한 이철동 과학 휘동 김윤희에게 겸사볼 제수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2월 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내관 박승은에게 장 60대를 김우경에게 장 100대를 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2월 1일 갑진 네 번째 기사 형조의 전교하기라 호조의 청지기 화상이 지키고 있던 인장을 잃은 탓으로 중재를 받을까 두려워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니 만약 일이 발각되고 즉시 잡아 가두었다면 사람이 함부로 죽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후로는 이 같은 범죄는 있으면 즉시 잡아서 가두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6월 1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대사관 최관과 집이 정인이니 아뢰기라 전교의 전일의 외척으로서 승지가 된 사람이 어찌 모두가 신수용보다 낫겠는가 하셨습니다만 이보다 앞서 문관이 아니면서도 승지가 된 사람은 탄핵받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다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약 인물이 현명한 것으로서 임명한다면, 한 문제는 두 강국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광무제는 번갱과 음흥이 모두 현명하였는데도 임명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또한 왕망의 화를 경계한 까닭입니다. 신흥은 당시 왕망이 전권한 것이 갑자기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망의 하는 네 숙부가 전권을 잡은 뒤를 계승한 데 있습니다. 지금 외척 2인이 모두 승정원에 들어갔으니 배단의 징조를 커지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제변이 잇따라 이르니 마땅히 하늘의 경계를 삼가서 성정전의 토목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최간등이 다시 아뢰기를 외척이 한때 모두 승정원에 있게 되어 후일에 반드시 관례가 될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도승이를 반드시 문신을 가려 임용하여 예문관 제학을 겸하도록 하는데 신수연과 한인은 모두 학식이 없어 왕명을 출납하는 임무에 적합하지 못하니 모름지기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선정전의 역사는 거늘의 천변이 자주 나타나므로 마땅히 재앙을 거치게 할 도리를 구해야 할 것인데도 토목의 역사를 일으키시니 성상께서 재앙을 거치게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2월 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청밀 20두를 다방으로 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2월 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대낮에 나타났다. 경련에 납셨다. 집이 정인이니 아뢰기를 권과 허계는 모두 어진 사람인데도 죽어서 표창함이 없으니 어찌 선인을 권장하는 도리겠습니까? 허계가 밀양부사가 되었을 적에 산 물고기를 뜰에 매달아 두고 송아지를 고을에 남겨두고 간 유풍이 있으니 마땅히 포장을 가하여 다른 사람들을 면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산 물고기를 뜰에 매달아 두고 송아지를 고을에 남겨두고는 청렴한 것을 뜻한다. 호환 때 양숙이 여왕 태수가 되었을 때 부승이 일찍이 산 물고기를 바치므로 양숙은 받아서 뜰에 매달아 두었는데 부승이 이후에 그또 물고기를 바치므로 양숙은 전에 매달아 두어둔 물고기를 내어주고 그 아첨하라는 의사를 막아버린 일이 있으며 진나라 때 심효가 수춘영이 되었을 적에 자기 소가 관사에서 송아지를 낳으니 후에 다른 고을로 옮겨갈 적에 송아지를 그 고을에 남겨두고 떠났다는 고사가 있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2월 4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진도군은 토지가 척박해서 해마다 실농을 하여 굶주리는 백성이 많으니 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소생시키는 방법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조찼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2월 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대낮에 나타났다. 조참을 받고 경련에 납셨다. 장령 김진석이 아뢰기를 외방공물의 1년 상수가 국가의 용도에 모자라면 반드시 명령 공물을 미리 징수하는 데 이를 인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졸간에 내라고 하여 백성들이 매우 괴롭게 여기니 차라리 공안에 그 수량을 증가시킬지언정 인납의 폐단은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 극도는 아뢰기를 인납은 진실로 백성들이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정한 규정이 아니고 다만 뜻하지 않은 때의 수용일 뿐입니다. 만약 공안에다가 수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의례 일정한 법이 되어 비록 사용할 곳이 없을 때라도 항상 증가된 수량을 바치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된다면 반드시 여분이라고 생각하고 급하지 않은 비용에 많이 쓰이게 될 것이니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영의정 한치형은 아뢰기를 인납의 폐단은 신등이 이미 일찍이 아뢰었거니와 진실로 전하께서 용도를 전략하는데 달려있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2월 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오늘 아침 백관들이 반열에 들었을 때에 사냥개가 이리저리 뛰어다니었으니 객인들 보기에도 온당치 못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사냥개를 내놓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니 정교하기를 맡아 지킨 자를 군문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2월 5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병조가 함경 감사의 보고한 바에 의하여 아뢰기를 윤세근의 말이 중평에 남정 100명이 숨어 살면서 상시로 활과 살을 가지고 있으니 수폭은 50명, 60명을 더 보내기를 청하고 또 화포를 요청합니다고 한다지만 세근의 말은 믿을 수 없으며 이미 90명을 보낸데 또 올 60명을 보낸다면 농사철을 당하여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니 더 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수포하는 데는 무릎지기 화포를 사용하여 되니 새롭게 제조한 화살 200개와 신기전 100개를 파진군 2명에게 주어서 보내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이 일을 의논하도록 명하니 윤필상과 한치형이 의논드리기를 병조의 살인 계시에 실로 사이에 합당합니다 하고 성준은 의논드리기를 함흥부의 하난, 북령 등처럼 산천이 첩첩하여 평상시에는 사람의 발자취가 이르지 못하는 이른바 중평이라는 곳도 반드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세근의 말은 확실하지 않은 듯한데 갑자기 장수를 정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수색하다가 마침내 이를 차치 못한다면 한가 사람과 말만 괴롭힐 뿐이며 또 혹시 도망해 온 백성이더라도 또한 멀리서 바라고 피할까 염려되므로 신의 생각으로는 이미 황계동으로 하여금 가서 실정을 정탐하도록 하였으니 계동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확실히 허실을 알고 난 후에 감사가 아는 바에 의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급기는 의논드리기를 신이 양계에 드나들어 산천에 험준하고 평탄한 것을 대개 알고 있는데 이른바 중평이라는 곳은 우리 땅에서는 반드시 없을 것이니 윤세근의 말이 아마 근거 없는 것인 듯합니다. 만약 건주이나 좌우위의 온화이 등에 있다면 병조의 살인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니 성준의 의논을 좇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중평을 수색하는 일은 성준의 의논에 따르도록 명하였는데 성준의 의사는 황계동으로 하여금 몰래 형세를 살피게 한 후에 별도로 장수를 정하여 군사 약간명을 거느리고 가서 수색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본조의 의견은 농사철이 이미 가까운데 만약 개동이 정탐해 오기를 기다린 후에 장수를 보내어 들어가서 수색하도록 한다면 일이 너무 늦어져서 지금 개동이 가는 걸음에 장수를 함께 보내어 수색하도록 하자는 것이니 본조의 의견이 성준의 의사와 서로 모순되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의 살인 것을 다시 성준에게 물으라 하며 성준이 아뢰기를 계동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수색하는 군사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신기전은 불놀이나 신호에 쓰던 화전이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2월 5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어서를 내리기를 첩이 참수하는 것을 살피지 않고 왕후를 폐위시킨 적에 조정 신하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기겁고 가난하는 것이 옳겠는가? 죽음을 애석하게 여겨 순종하는 것이 옳겠는가? 사람에게 구애에 대해 하지 말고 명확하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이 일로서 제목을 삼아 승정원과 홍문관과 각각 논과 율시를 지어 바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2월 5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서각대 두 개를 내리면서 말하기를 이때는 좋지 못하다. 재상들의 집에는 반드시 품질이 좋은 어과의 서각대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다시 찾아서 대내로 들여보내라 하였다. 이것은 응양이에게 내려주고자 했어이다. 아이고. 서각대는 무소의 뿔로 된 띠를 말한다. 어관은 토사의 이름으로 토사는 변방 토만을 맡은 벼슬이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2월 5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외인이 그린 병풍은 그 어느 섬에서 보냈으며 보낸 이의 성명과 아무날의 그림을 그리고 아무날의 장정을 마쳤음을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2권 연산 8년 2월 6일 기후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있었다. 상참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이점이 아뢰기를 전주의 죄수 역자 이언동이 안덕 원주를 구타해 죽인 죄와 전옥수의 죄수 가외가 인신을 위조한 데는 모두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조복합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다.